무대 위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서 주시고요. 네. 인사.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보게 된 영화 마녀2는 소통화된 국민연구소에서 홀로 살아남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소녀한테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녀를 쫓는 세력들이 몰려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네, 배우 신시아, 서은수, 진구, 형님들, 정인수, 그리고 다시 한번 마녀 시리즈로 돌아온 박훈정 감독님까지 차례로 인사 말씀 드려보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훈정 감독님부터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올라가서 마녀2의 드러났던 박훈정입니다. 뭐가 어찌됐던 간에. 네. 아, 마녀2 이후에 지금 4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극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저도 지금 막 봤거든요. 대략 거꾸로 먹고 싶다. 어떠셨어요? 되게 궁금해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저도 오늘 긴장하면서 봐서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봐야 대본과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봐야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녀2에서 소녀 역할을 맡은 신시아입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봐서 아직 많이 떨리는데요. 열심히 기자 간담회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녀2에서 조연 역을 맡은 서은수입니다. 우선 조연을 연기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데뷔하고부터 제일 몰두하고 푹 빠져서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시사를 처음 보고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다행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용두용을 맡은 신부입니다. 기자님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취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화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마녀2 드디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댕길 역을 맡은 성유빈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고 나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은데 오늘 질문 주신 황준영이 거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